이게 오리지널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누르면 된다고 사실. 제가 그 수업을 오늘 하려고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거의 달인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 회벽에다가 이거는 단양에서 나오는 제천 쪽에서 나오는 회예요. 그때는 이제 생석회라고 그러죠. 이 생석회라는 건 뭐냐면 이 요즘 구제역 같은 거 할 때 우리 돼지 구제역이나 뭐 소 구제역 이렇게 하면 동네를 막아놓고 거기다가 이 막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 뿌리잖아요. 회를 뿌린다고. 그게 생석회예요. 생석회를 뿌리면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그 물기 있는 데다가 그걸 뿌리면 막 확 연기가 난다고, 열이 난다고. 그게 생석회인데 예전에 대원군이 그 아버지 묘소 그 이장 해놓고 거기가 왕이 나올 자리라고 이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남들이 도구를 못하게 강회 500포대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묘에다가. 이게 이제 해초풀인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해초풀이. 이게 말하자면 미역 같은 거거든요. 미역 줄기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이거는 뭐 10년 전에 산 거라 지금도 그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바싹 말려가지고 이 해초풀로 말하자면은 그 이 메디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끓여가지고 이거 끓이면 미역국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드럼통에 넣고 엄청 끓여야 되거든요. 끓여가지고 이제 회하고 섞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메디움인데 이 메디움은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 전통 흑벽이나 이런데 이게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썼다고. 이거를 가지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초풀이. 이 해초풀은 우리 이제 그 옛날부터 이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로 이제 끓여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회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뭐 이 하도, 중도, 상도를 이제 그 입혀 나가는데 이 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벽이 거칠거칠 하잖아요. 그 벽이 거칠거칠 한 데다가 올릴 때 볏짚이나 이제 그런 거를 썰어가지고 같이 올리는 거죠. 이 해초풀하고 회하고 섞어가지고. 회는 물론 이제 이 그 소속회 말하자면은 이 생석회는 요즘 이제 구제역 같은 거 있을 때 뭐 석회 뿌리잖아요. 그게 생석회예요. 그걸 왜 뿌리냐면은 그걸 뿌리는 즉시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질 때는 그 생석회 가마니를 뭐 단양, 제천 이런 데서 사다가 이 그 소달구지로 끌어다가 한강에다 막 밀어 넣었다고요. 인부들이. 그러니까 한강에다 그걸 그대로 밀어 넣으면은 거기서 연기가 거의 막 그냥 이 서울 시내에서 다 보일 정도로 그 연기가 치솟아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연기가 올라오는 이유는 그 속에서 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석회가. 그 생석회가 끓어가지고 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그게 잦아드는데 그렇게 해놓고 한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 그걸 계속 그 강 속에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을 다 짓고 벽을 바르고 그럴 때 이제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입자가 고운 석회하고 이 해초풀하고 스사 내지는 볏짚 내지는 마닐라섬 이런 걸 가지고 그 스사가 그 일본 말로 스사가 그게 마닐라 그 섬일 거예요. 그 이 코코넛 그 껍질 그런 거 빠갠 거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볏짚을 썼죠. 그 볏짚하고 이제 이 초도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하도를 하고 그다음에 중도 할 때는 볏짚은 안 넣고 스사만 넣는다든가 하고 상도에는 순수한 이 회벽만 바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살짝 꾸덕꾸덕 할 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료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벽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물을 다 뱉어내니까 완전히 굳은 다음에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든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에 가든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 방법이 가장 오래된 전통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냄새를 맡아보면은 이그 미역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미역은 굉장히 그 깨끗하게 정제된 우리가 이제 먹거리니까 그런 거지만 이런 해초풀은 바닷가에 막 떠내려온 걸 그냥 무작위로 다그 주워다가 말려가지고 판다고. 이게 공업용으로. 공업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이 미장을 위해서 어떤 그 흙벽이나 아니면 회벽을 위해서 옛날엔 이거를 팔았던 거예요. 이 방법은 고구려부터 내려오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이걸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그 프랑스 그 에콜데포자르에서는 이 해초풀을 안 끓여요. 그 일종의 그 어떤 그이 공업용 그 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해초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약간 좀더 진화돼 가지고 어떤 아교라든가 뭐 그런 성질의 어떤 식물성 뭐 이런 거로 이렇게 가루 입자를 만들어서 뭐 그거를 넣더라고. 근데 우리가 훨씬 더이 사실은 이 자연 친화적인 거죠. 여러분들, 흙은 메디움을 이 화학적인 거, 특히 아크릭용 메디움이라든가 이거 쓰시면은 거의 100이면 100다 갈라지거든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왜 했냐면은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이 정확한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칠했던 거 있죠? 캔버스 위에. 거기다 그렇게 칠하면 안 되는 거를 지금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거북등처럼 갈라졌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릭 메디움, 특히 젤 메디움, 알파에서 나온 거 섞어서 흙하고 해봐야 캔버스에다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뭐저한 통을 다 쓰면 모를까? 그럼 뭐 그게 뭐 흙이겠어요? 거의 메디움이지. 그리고 흙색은 되게 이쁜데 이렇게 갈라진다고. 이게 붓터는 있어요. 풀기는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 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캔버스에는 좀 위험하다고.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해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뭐저 메디움 말고 그때는 딴 거를 섞어봤는데 물론 본드도 섞어봤잖아요. 똑같아요 다. 근데 이런 상태로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러면은 메디움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 해서 이 수업을 사실은 그래서 처음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수업을 오늘 하려고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부지런히 농장 창고에 가서 옛날 그 재료들 다 찾아내고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메디움, 천연 메디움을 만들고 수업을 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세요. 이 메디움 수업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뭐 유화나 아크릴 그런 거 요즘 뭐 신식 새로 나오는 거뭐 이런 거다 소용없어요.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가장 오래된 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메디움이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으셔도 돼요. 그냥 일반 뭐 데이터로 공부하신 분들은 몇분 계신 걸 봤는데 그분 다 소용없어요. 왜냐면 직접 끓여보고 만져보고 해봐야 되거든. 근데 저는 그거를 프랑스식으로도 해봤지만은 한국에 와서도 문화재청 공사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직접 끓이는 거 구경하면서 발품 팔아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3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이제 이 문화재청이나 뭐 이런 기술자들이 생각이 좀 다른지 요새는 막 황토 시멘트를 막 바르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문화재에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거를 발라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소중하고 해서 제가 이런 수업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수업들은 뭐 진짜 제 그 이 컨텐츠가 이미지 팩토리잖아요. 그 이미지 만드는 공장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 디지털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 이 핸드메이드 이쪽의 계통을 계속 지금 이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도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흙을 발라봤잖아요. 흙을 발라봤는데 사실은 흙이 그 우리 건축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흙벽이라든가 뭐 황토 하여튼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는 흙이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기와집을 올릴 때도 그 지붕에도 기와를 고정하는데 흙을 썼고 그 다음에 외벽에도 흙벽을 많이 썼거든요. 더군다나 구들장 놓고 이 방을 만들 때도 그 흙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근데 흙이 갈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물을 아무리 첨가하고 뭐를 넣어도 자꾸 갈라진다고. 그래서 그 갈라지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고구려 시대 이전에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온돌 문화가 옛날에도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죠. 근데 그 시절에 벽화를 한번 우리가 들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고구려 고분 벽화. 그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제가 이제 벽화 전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13개 과목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제가 그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이 벽화이기 때문에 벽화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공부한 거하고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서 공부한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몸으로 부딪혀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벽화 수업반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가나 아트에서 만들었는데 뭐 한 2년간 수업을 같이 했었죠. 저희 제자들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벽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한 10명쯤 되거든요. 저희 클래스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샘플용으로 이제 그 우리 제자 중에 최병진 선생이라고 홍대 나오신 분인데 동양학과 나왔죠. 그래서 이 청화를 가지고 이 푸른색 코발트를 가지고 벽화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었어요. 이제 최병진 선생은 이제 소나무를 잘 그렸는데 지금은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바닥을 우리 캔버스에다가 흙을 발랐었잖아요. 근데 캔버스에다 흙을 바른다는 자체가 그건 완전히 모험이죠. 왜냐면 그거는 앞뒤가 눌렁눌렁 하잖아요. 움직이는 거고. 예전에 그 흙벽을 바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흙벽을 바르려면은 일단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 지지대는 보통 예전에는 수수깡을 썼다고. 수수깡이나 아니면은 작은 덴태, 뭐 조리대라든가 아니면 대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 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 초보를 올린다고. 그 초보를 올릴 때 예전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거기다가 볏짚을 썰어서 놓았다고. 볏짚을 썰어서 흙하고 같이 넣었죠. 근데 그때 메디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디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풀이에요, 풀. 그 풀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 고대에는, 고구려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뭐 열심히 그 뭐 여러 문헌도 찾아보고 교수님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찾아간 결과는 이 서양에는 그 말하자면은 좀 다른 식으로 그 풀어나가더라고요.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그쪽에는 이 풀을 만드는 거를 갖다가
동물에서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우리 고구려 시대 때의 오리지널리티한 그 풀은 뭐였냐면은 바로 미역국이에요. 해초풀. 그러니까 이제 미역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과장되게 이제 얘기한 건데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가 있어요. 그 해초가 마르면은 이제 뭐 미역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이제 오시죠. 그 미역으로 그 끓여가지고 진하게 끓여가지고 그거를 섞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가져 나왔어요.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찾아오느라고 제가 많이 찾아왔어요. 이 소금기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이제 그 전문 용어는 없었죠. 그냥 이거는 흙벽이나 이 회벽을 칠 때 썼던 풀이니까 그냥 해초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말로 이거를 걔네들이 놀이라고 바꿨다고. 놀이. 놀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일본의 그 회벽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 건너간 거기 때문에 해초풀이 맞죠. 해초풀. 쉽게 얘기하면 미역국입니다. 이건 미역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미역이야 뭐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곱게 잘 말리면 미역이지만 이렇게 막 그 짜투리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충 그 바닷가에서 말린 거, 그 다음에 해안가에 떠내려온 태풍 때 이렇게 많이 내려오죠. 그런 이 건조된 이 해초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그 이 회를 쓰는 경우를 얘기할게요. 흙 말고. 아, 흙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흙을 발랐기 때문에 흙을 바르는 거는 좀 쉽죠. 왜냐하면 황토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집 옆에서 구할 수 있죠. 바로. 그러면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서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뭐 이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 흙벽을 많이 바르잖아요. 흙벽을 많이 바르는데 거의 다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아무리 거기다 지푸라기를 썰어서 넣어도 갈라진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완을 하죠. 보완을 해서 쓰고 그러는데 이 어떻게 그게 안 갈라지게 여태까지 유지가 되어온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으로 따지면 저는 그야말로 전문가죠. 왜냐면 제대로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냐면은 고구려 시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고구려 시대에 올라가가지고 이 우리 고분 벽화 속에 들어있는 그 회를 발랐을 때 무엇으로 발랐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게 계속 우리가 이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도 볏짚이 들어가 있더라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깨져 있잖아요. 이 깨져 있는 이런 면처럼 제가 직접 봤어요. 그 고구려 고분 벽화를 이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중국인이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한테 팔았는데 그 판 게 돌아다녔어요. 한동안 20년 전에. 그래서 그게 어느 액자집에 딱 들어왔길래 부지런히 저도 많이 보고 사진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사진은 못 보여드리는데 그 속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푸라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는 일단 들어간다는 건 맞죠. 예전서부터. 고구려 시대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삼국시대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지푸라기는 물론 밀집도 되고 쌀뼈, 벼 집도 되죠. 근데 거기에다 이 메디움, 진짜 우리가 요즘 맨날 얘기하는 메디움, 유화, 아크릴, 수채화, 모든 것에서 메디움을 얘기하잖아요. 그 메디움에는 종류가 아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풀이 있다고.
뭐 불의 풀도 있고, 요새 뭐 활 만들 때 쓰는 불의 풀. 아주 강하죠. 불의 풀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 민어의 불에서 나오는 풀이죠. 그 다음에 뭐, 사슴 녹용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뼈에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에서 만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회에다가 섞었던 거는 이 바로 해초풀이에요. 미역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예전에 제가 일부러 주문을 했어요. 옛날 그 우리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요새는 잘 이런 걸 안 쓰고 막 황토 시멘트 쓰잖아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항의도 많이 뭐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소귀의 경이 읽기죠. 이런 공부는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이 방법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다 돌아가셨죠. 할아버지들. 그래서 내가 몇 번 그 이 전문가들이 쓰는 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하는 데가 어딜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결국은 제가 을지로에 나가게 된 거예요. 청계천변하고 을지로 사이에 어떤 자재상에 가니까 이걸 알더라고. 근데 놀이로 알더라고요. 놀이. 그래서 아 이건 놀이 아니다. 이거는 해초풀이다. 아니 일본말로 놀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끓였죠. 끓여가지고 그 석회 치는 그 할아버지들인 데서 구경도 하고 하면서 이걸 끓여가지고 이 재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구려 고분벽화를. 물론 그 전에 프랑스에서는 악여 성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 또 그쪽에서 만든 그 풀이 있어요. 그 풀로 석회를 개가지고 벽화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젖은 벽에다 그리는 거니까 프레스코죠. 거의 달인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한 회벽에다가 이거는 단양에서 나오는 제천 쪽에서 나오는 회예요. 그때는 이제 생석회라고 그러죠. 이 생석회라는 건 뭐냐면 이 요즘 구제역 같은 거 할 때 우리 돼지 구제역이나 뭐 소 구제역 이렇게 하면 동네를 막아놓고 거기다가 이 막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 뿌리잖아요. 회를 뿌린다고. 그게 생석회예요. 생석회를 뿌리면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그 물기 있는 데다가 그걸 뿌리면 막 확 연기가 난다고. 열이 난다고. 그게 생석회인데 그래서 이제 병균을 죽이는 거죠. 그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소석회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석회가 굳으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은 이 생석회를 구해가지고 이제 생석회를 이제 마차로 끌어다가 강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그러면 뭐 그게 뭐 고을 인근에서도 보일 만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게 400도 이상까지 발열이 되거든요. 물속에서. 뭐 말하자면은 불이 없어도 그냥 저절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화산 폭발하듯이. 그게 생석회라고. 그렇게 이제 바다 거기 이 강 속에다 밀어 넣었다. 이걸 강회라고 그러죠. 그 강 속에다 밀어 넣었다가 그걸 이제 한 6, 7개월 후 이제 웬만큼 뼈대가 완성되고 집이 그럼 벽을 칠할 때쯤 되면 그걸 다시 가마니를 꺼내다가 그거를 이 해초풀하고 해초로 만든 풀하고 커다란 가마솥이나 드럼통 같은 데다 이걸 끓여 가지고 이 해초풀하고 볏짚하고 섞어서 회를 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제일 기초예요. 좀 잠깐 쉬었다가 얘기할게요. 그럼 오늘 좀 서두가 길었지만, 그럼 이 해초를 가지고 메디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연 메디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접 끓여가지고 일단 풀을 만들어 볼게요. 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현장에서 장작불 같은 거로 막 뗐지만은 제가 이제 메디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는 해초풀이에요. 해초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가스레인지를 쓰겠습니다. 일단
그릇이 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다가 물을 좀 해서 끓여 보겠습니다. 이 아마 이 해초풀을 만드는 이런 수업은 뭐 기상천외의 한 수업이죠. 사실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발품 팔아서 배운 기법들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벽화 수업을 했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문화재청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요새는 막 그냥 시멘트 막 그 흙 시멘트 이런 거 막 바른다고. 제가 뭐 그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제대로 된 그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하고는 이렇게 해서 했어요. 수업을. 그때 제자가 한 12, 13명 정도 됐었는데 특히 최병진 선생하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초풀인데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놀이라 그래요. 놀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벽화 기법이 우리나라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거를 나중에는 일본에다가 전달도 한다고. 일본도 이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재 관리라든가 문화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런 기법들은 계속 그 이 기술자들한테 이제 전례가 돼서 우리는 한옥을 계속 이어왔으니까 요즘까지 이제 왔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문제는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간혹 이제 그 밑에 조수로 하시던 분이 알고는 계시는데 이 재료 구하기도 이제 힘들어요. 이거 20년에 구한 거예요. 20년 전에. 청계천에서. 을지로 그 자재상가들에서 구한 거라고. 해초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메디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갈라져 버리니까 흙을 칠하면은. 그리고 거기다 아크릴 메디움 내가 놓잖아요. 젤 메디움이라고 알파에서 나온 거. 그것도 소용없어요. 여지없이 갈라진다고. 이거와 이제 뭐 일본 말로는 스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마닐라 섬이죠. 이런 밧줄 만드는 그 이런 재질인데 이거의 가루를 스사라 그래요. 스사. 이걸 스사라고 하는데 이 스사를 이 해초풀하고 같이 해서 흙하고 이렇게 이제 섞어서 쓰면은 절대 안 갈라지죠. 이건 이제 우리 벽화에 쓰는 기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메디움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할게요. 제가 수업을 위해서 진짜 미역국도 끓여보고 별걸 다 합니다. 이거 한참 끓여야 돼요. 이 진국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잘 그 보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은 만약에 흙집을 짓겠다 하시는 아저씨나 선생님들 여기 계시면은 꼭 보셔야 돼요. 그냥 바르면 안 돼요. 이 해초풀을 이용해야 된다고. 오 뜨거. 지금 이제 풀어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끓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국이 된다고 미역국처럼. 그래서 좀 양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막 드럼통 같은 데다 큰 막 가마솥 이런 데다 끓이는 거거든요. 그 끓여가지고 이제 해초풀을 식혀가지고 흙하고 섞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흙하고 아니면 회하고 섞는 거죠. 사실 이 벽화할 때 그 회, 강회는 한번 굳으면은요 햇마로 쳐도 안 깨져요. 삽으로 안 들어간다고 삽이. 그래서 예전에 대원군이 그 아버지 묘소 그 이장 해놓고 거기가 왕이 나올 자리라고 이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남들이 도굴을 못하게 강회 500포대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묘에다가. 그 나중에 그 외국 상선들이 와가지고 그거 파헤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모든 그 장비가 안 들어가가지고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한 게 이 회라고. 그래서 요새 이제 장례 예전서부터 우리는 오랜 그 옛날 고대서부터 장례 문화에 이 회를 써왔죠. 그 장사 지낼 때, 그 무덤을 만들 때, 뭐 고구려서부터 그 전서부터 썼죠. 물론 그 전서부터 썼으니까 얼마나 역사가 깊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고구려 시대 때 그 그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복식과 또 동이족의 활 쏘는 모습 뭐 이런 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는 역사는요. 어떻게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다고. 그 중국 애들 맨날 그거 뭐 자료도 없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다 지네가 뭘 해줬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문헌에 나온 대로 하면은 우리는 베이징까지 다 우리 고조선이 다 먹고 있었다고. 그 오히려 우리는 한 번도 침략당해서 중국한테 먹혀본 적이 없지만 지네들은 우리한테 먹혔었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맨날 지져봐야 역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끓이고 있어요. 끓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풀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 미역하고 똑같아요. 말린 것도 미역하고 똑같고. 이 동해안 가면은 서해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막 태풍 끝나면 이런 거 엄청 밀려 나와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벽화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워서 말리면 된다고. 말려서 이렇게. 근데 뭐 이거 예전에 저는 가마니로 사서 썼으니까 요즘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이거는 20년 전에 구한 거니까. 여기 해초풀 그대로 미역 그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 제목으로 그림도 미역국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쓸 거예요. 재밌게. 진짜니까. 진실이니까. 지금 미역이 이 해초가 잘 끓고 있습니다. 펄펄 끓지는 않지만 금방 끓을 거예요. 저희 그 집 앞은 이 산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뭐 작업하기는 아주 너무 좋죠. 작업실 문만 열고 나오면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예전에 수업할 때 우리 제자들한테 야 미역국 끓이자 그랬더니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뭐 미역국을 넣어요? 다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메디움을 미역국으로 만든 거였어? 이런 거 천연풀이죠. 소리가 엄청나죠?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계속 끓여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메디움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 기법이죠. 고양이 녀석이 안 가요. 저기 탁 서가지고 저 지켜보느라고.
수업을 좀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요즘 좋아요. 뭐 꽃이 많이 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뭐 그 해초풀 냄새가 엄청나네. 이게 지금 밖에서 끓여온 해초풀, 이게 미역국이에요, 진짜. 이게 해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아저씨들은 일제시대 때 자꾸 일본 말들을 뭐 강제로 배웠겠지만은 이걸 놀이라 그래요, 놀이. 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볏짚하고 섞어가지고 회벽을 쳤다고. 이제 흑벽도 마찬가지예요. 흑벽도 이걸 놀이를 끓여가지고 같이 그 섞어서 바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게 천연 메디움이죠. 색깔은 어떤 거냐면 색깔은 이래요. 이 약간 좀 그 미역국 그런 찐 미역국 같은 그런 색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식어야 되는데 그냥 그 일단 식지 않았으니까 약간 조금만 황토를 여기다 한번 섞어서 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갤 때 보니까 이 종이에다 하니까 그냥 종이 막 찢어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안 찢어지는 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황토하고 놀이하고 좀 개가지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천연 그 우리나라 전통 재래식 그 메디움이니까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걸 해왔으니까. 지금 메디움이 뜨거워서 지금 못 쓰는 그 나이프로 제가 이런 거 쓸 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물론 물 첨가해도 됩니다. 미역국 냄새. 이런 수업 참 정말 저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나중에 이 프레스코나 회벽 같은 거 옛날 거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솔직히 이건 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인터넷 떠 있는 거 가지고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해봐야 이렇게 딱 제대로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벌써 점성이 달라요. 그 아크릭 메디움 쓸 때하고 엄청 다릅니다, 지금. 이게 오리지널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아까 스사를 둔다 그랬잖아요. 마닐라 섬 그 조직. 그것도 조금 내가 첨가를 할게요. 그게 이제 일종의 뱃집 역할을 할 건데 제가 가져와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리면 되니까. 이게 우리 이걸 녹근이라고 그러잖아요. 녹근. 이게 말하자면 그 이 코코넛 그 껍질 그런 거 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게 해가지고 이거를 누면은 이게 저거라고. 이게 그 스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갈라짐을. 근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상도에는 이걸 안 하죠. 잘. 근데 중도나 하도를 할 때는, 그러니까 밑바탕을 할 때는 이런 걸 쓰는 게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스사도 가만히로 팔거든요. 파는데 그냥 이렇게 노끈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별거 아닌 듯해도요. 이거 엄청 유용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누르면 된다고 사실. 가위질 안 해도 뭐. 지금은 현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법을 가르쳐 드린 거고, 다량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자재상 가가지고 스사를 달라고 하면 돼요. 스사는 일본 말이지만 그 뭐 지금 워낙 그런 공사장에서 쓰는 말들이 일본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마닐라 끈 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볏짚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볏짚이 지금 없는데 뭐 그런 데서 안 파는데 뭐 볏짚은 직접 그 뭐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얻어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뭐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같이 개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다가 그 기 동물성 그 털 넣어도 돼요. 토끼 털 같은 거. 양털? 토끼 털? 이런 거. 지금 뭐 점성이 엄청나가지고 썩어. 이게 입자가 완전히 곱게 하려면 이제 체에다 쳐야 되는데 안 찍히고 있나? 체에다 안 치고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발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칠해놨던 목판인데요. 목판에다가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막 자글자글 갈라졌잖아요. 그때는 메디움 안 쓴 거니까. 일단은 얘네들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고, 이제 새로운 데다가도 이제 한번 해야죠. 어떻게 되나를 이제 과정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작품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어떤 선생님이 문패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스사를 넣으면은 안 갈라져요. 해초풀을 뭐 구하기 어려우면 그냥 미역 있잖아요, 미역. 미역을 좀 넣고, 뭐, 그 많이 들겠습니까? 미역을 끓이면 되죠. 미역이 해초풀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씨, 안 되겠다. 이제 따로 빼놓고, 살려보려고 했던 내가. 여기까지만 바르고 새로 하겠습니다. 과정을 봐야 되니까 이것도 해놓은 거니까 일단 떨어질 거 떨어지고 결국은 다 떨어진다고 싹 벗겨내고 같아서 여기다 그냥 빼빠질 팍팍 하고 싶지만은 좀 참겠습니다. 닦기만 하고. 아유 이러니까 손이 견디질 못하지. 손이 뭐 완전히 저는 근데 괜찮아요. 이거는 오염물질이 아니고 또 흙이니까
빨개졌어. 흙물이 들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이 핀트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 문패 만들면 되게 이쁘겠다. 여기까지 다 칠하지 말고 이렇게 나무 무늬를 싹 그 남겨놓고 여기다 이름 딱 쓰면 되잖아요. 터치만 이렇게 탁 줘가지고 이 정도에서 이 황토 없으신 분들은 그 집 앞에 있는 흙 퍼서 하셔도 돼요. 굳이 뭐 이거 황토를 갖다 어디 가서 사오려면 그게 또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 재료 구하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는데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